우리나라의 국철 이용객은 매년 2.58%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용객의 증가에 맞물려 매년 사고 발생 및 사회적 피해 비용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국철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추세로 매년 11.8%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SKD는 국철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2004년부터 안전문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상하 개폐 방식의 스크린 도어를 개발하고 국내외 시범 설치를 걸쳐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SKD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로프형 승강장 안전문은 스크린 도어의 양 끝에서 승하강 리프트를 이용하여 위아래로 열고 닫히는 기술로 기존의 스크린 도어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종류의 열차가 정차하는 승강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스크린 도어 설치 및 운영 시 도어의 수량 및 위치 변화에 제약이 없어 두 종류 이상의 열차가 운영되는 승강장에도 설치, 운영이 가능합니다. RPSD는 개방형 구조로 와이어 로프를 차단 부재로 사용하여 구조체가 받는 풍압이 낮아 태풍, 폭설 등의 기상환경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SKD에서 개발한 로프형 승강장 안전문은 열차가 정위치를 벗어나도 최대 150cm까지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 명이 20m 개방이 가능한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개방형 구조로서 승강장의 공기 순환이 원활하며 기존 스크린 도어 대비 설치 기간은 50% 단축되어 1개월이 소요됩니다. 설치 비용은 40% 절감한 10억 원이며 또한 유지 관리비가 70% 절감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구 문양역 최근 2년 고장률 80% 이하 감소했습니다. 또한 경량 재질로 한 사람의 힘으로 쉽게 들어올림으로써 다수의 인원이 비상 탈출 가능합니다. 이러한 안전성은 화재 시에도 쉽게 탈출하거나 소방관의 신속한 구조 작업이 가능하여 안전사고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로프형 승강장 안전문은 레일 설치를 위한 턱이 필요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 및 노약자 이용 시에도 불편함이 없어 높은 고객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스웨덴 등에서 시범 운영하여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SKD 하이테크입니다.